안녕하세요. 감성 비디오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왜 돼지 가면을 쓰고 다니는지 궁금해하시던데요. 오랫동안 벗어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단기간에 벗겨지지 않더군요. 그럼 리뷰 시작하기 전에 저희 집 고양이들 보고 릴렉스하고 가시죠. 오케이 여러분, 감성필름님의 패러디는 여기까지만 하고, 지난번에 제가 경주에 가가지고 열기구 타면서 360도 카메라로 촬영했는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오늘 촬영했는 시네마틱 영상 지금 한번 보고 오시죠. 360도 카메라는 그 인스타360에서 저한테 보내줬는 1X라는 제품이고요. 그 1X라는 제품을 리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따로 고프로 히어로 7을 오늘 대여를 받았어요. 고프로 히어로 7의 손떨림 방지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일단 손떨림 방지는 상상 이상으로 좋았어요. 보시면은 그냥 제가 이렇게 들고 가고 있거든요. 저는 일반적으로 그냥 걷는 것처럼 걷는데도 화면상으로만 보면은 진짜 그냥 짐벌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이 촬영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대로 된 결과는 컴퓨터로 확인을 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봐야겠지만, 또 하이퍼랩스 비슷한 모드로 촬영을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오늘은 고프로로 촬영한 영상과 인스타360 1X로 촬영했는 영상을 비교를 해보면서 평가를 내려보고 여러분한테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야, 말이 그러면 안 돼. 무튼 그럼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합시다. 어디로 가는 거였죠? 일단 가봅시다. 저희는 지금 지곡단지? 네, 지곡단지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원 비슷한 데인데 여기 되게 이뻐요. 여기도 거위인가? 우리 맞아요 저거? 여러분 저 동물이 뭔가요? 바로 엄연히 다르게 생겼는데, 뭐 얘 같은 경우는 360도를 촬영할 수 있고 얘는 그렇게 못하는데 왜 이 두 카메라를 비교를 하는가? 우선 이 두 카메라는요, 바로 액션캠이라는 이름 하에 만들어진 제품들입니다. 이 인스타360 1X라는 이 360도 카메라 또한 액션캠이란 타이틀을 달고 출시했는 제품이고요. 이 고프로는 이제 수년간 이 액션캠이라는 타이틀을 고수를 해왔죠. 그런데 재밌는 점은 이 두 카메라가요, 액션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가격도 50만원대 좌우에 비슷한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두 카메라가 기능적 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함께 비교를 해보면서, 이 카메라가 메인 리뷰니까 이 카메라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내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장점들부터 쭉 나열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장점은요, 360도 카메라인 만큼 그냥 사방을 다 촬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카메라가 있고 이 반대쪽에도 카메라가 있는데, 그냥 저는 이대로 앞에 들고만 있으면은 이 카메라는 저도 찍고 있고 앞에 있는 것도 찍고 있고 옆에 있는 것도 찍고 있고 위에 밑에 다 촬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경을 좀 덜 써도 괜찮은 그런 카메라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요, 바로 굉장히 다양한 화각을, 굉장히 독특한 화각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360도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가 굉장히 편하게 타이니 플라넷 이펙트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화면과 그뿐 아니라 이런 화면 또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 아니면 이렇게 촬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신기하고 독특한, 진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을 하고 진짜 엄청 집중을 하면서 저 어떻게 찍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진짜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점은요, 어플을 사용하기 굉장히 쉽게 만들어놨어요. 이 원X라는 제품은요, 핸드폰에 있는 어플과 연동을 해가지고 화면을 볼 수도 있고 그뿐 아니라 편집까지도 어플로 전부 다 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불편하고, 왜냐하면 어플을 무조건 거쳐야지만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플을 워낙 사용하기 쉽게끔 만들어놔서, 그러니까 user friendly라고 하죠 보통, 그냥 진짜 완전 생초보자도 그냥 살짝만 만져보면은 금방 편집하고 금방 이제 익혀가지고 좋은 멋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플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굉장히 넓겠다. 전문가부터 완전 생초보자까지 다 커버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굉장히 쉬운 어플을 만들어놨다는 것이 엄청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장점은요, 바로 손떨방이 말도 안 된다입니다. 왜냐하면요, 카메라에 있는 센서 시프팅 그런 손떨방 방식이 아니라요, 디지털 이미지 스테이블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 프리미어에 있는 워프 스테이블라이저라든지 아니면 파이널 컷에 있는 그냥 스테이블라이제이션 기능을 사용해서 하는 스테이블라이저랑 같은 기능이에요. 그런데 고정된 화각에 있는 흔들리는 화면을 스테이블라이저를 넣으면은 보통 워블링 효과가 일어나죠. 막 이렇게 흔들리거나 아니면 정말 막 이렇게 마이크로 지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떨리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요 360도를 촬영하기 때문에 손떨림을 보정할 수 있는 그 공간이요 무한대예요. 그래서 일절 그런 워블링 효과가 하나도 없고요, 이렇게 들고 뛰더라도 그냥 짐벌 위에 들고 뛰는 것 같은 효과를 줄 수 있을 만큼 스테이블라이즈가 뛰어납니다. 그냥 잘 들고만 있으면 돼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초월한 손떨방 또한 엄청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장점은요, 바로 하이퍼랩스를 굉장히 쉽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손떨방을 굉장히 쉽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촬영하고 싶은 대상이 있으면 이렇게 들고 앞으로 걷거나 뛰기만 하면요, 얘가 알아서 그 모든 것을 다 촬영을 하고 후편집 어플을 통해 가지고 하이퍼랩스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하이퍼랩스 효과를 주면요, 자동으로 모션 블러를 넣어주기 때문에, 물론 인공적이기 때문에 약간의 인공적인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하이퍼랩스를 만드는 그 고생을 할 바에는 이걸로 그냥 쭉 가면서 찍는 게 일반 유저분들에게는 훨씬 더 쉽고 편하게 하이퍼랩스를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줬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꼽아놓은 장점은요, 바로 다양한 악세사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악세사리를 활용을 하면은 정말 더 독특한 샷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인스타360에서 저에게 같이 이 카메라와 같이 보내준 셀카봉이거든요. 이렇게 꺾은 다음에 당기면 이렇게 길어지는, 휴대성도 좋고 가볍고 튼튼한 그런 셀카봉입니다. 얘를 여기다가 달아서 그냥 셀카봉처럼 이렇게 들고 찍을 수도 있지만, 심지어 여기 밑에 이렇게 삼각대처럼 펼쳐가지고 이렇게 세워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얘가 옆에도 이렇게 끼울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스크루를 여기 있는 나사를 이렇게 풀어주면은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지금 여기선 돌릴 수가 없는데 이렇게 돌리는 기능을요 블렛 타임이라고 하거든요. 블렛 타임 같은 경우는 제가 촬영해놓은 영상이 있는데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돌면은 이 카메라 특징상 여기 밑에 이렇게 얇은 셀카봉이 있으면요, 이 셀카봉이요 보이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투명한 드론, 아주 작은 드론이 여러분 머리 주변에 이렇게 돌면서 살짝 매트릭스 같은 느낌, 그런 되게 신기하고 독특한 그런 샷도 건질 수 있게끔 셀카봉과 함께 이렇게 오는 기능이 있고요. 물론 셀카봉과 카메라는 따로 구매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설정된 홈키트 액세서리가 하나도 없는 아니야 Siri, no, no Siri, no. 전 부른 적이 없어요 Siri를. 항상 이래요. 저는 친구가 되고 싶은가 봐요. 아무튼 이뿐만 아니라요, 굉장히 다양한 액세서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사고 싶은 액세서리 중 하나가 뭐냐면요, 무슨 이상한 독특한 무슨 로켓 모양의 무슨 액세서리가 있는데 얘를 그 안에 끼워서 던지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스포츠 영상과 사진을 찍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 인스타360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그것까지 보내준다면 제가 기가 막힌 영상 하나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제발 제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 수 있다면은 제 돈 주고라도 사고 싶어요. 그거는 정말로 좋은 액세서리들과 독특한 액세서리들, 진짜 그냥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카메라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장점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단점을 한번 까볼 시간이 됐죠. 진짜 좀 제가 이런 말 하기 죄송한데요, 이게 제가 받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이 카메라를 너무 좋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 제가 이 카메라의 단점을 찾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단점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이렇게 끼워 넣어가지고 이것도 단점일 거야 라고 해가지고 끼워 넣어서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그 모든 단점들도요 어떻게 보면 장점인 것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단점을 설명드린과 동시에 그 단점을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할 수 있는지, 극복이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죠. 첫 번째 단점은요, 화면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앞에는 그냥 이렇게 초록색 빛이 들어오게끔 제가 전원을 켜볼게요. 이런 식으로 빛이 들어오면은 여기 앞에 이렇게 켜지거든요. 이게 화면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뭐 배터리가 얼마 남았는지 대략적으로 표시가 되고, 사진 몇 장을 찍을 수 있는지, 영상을 몇 분 찍을 수 있는지 등등 이렇게 정보 표시하는 그런 창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촬영하면서 제가 뭘 찍고 있는지 볼 순 없어요. 그런데 단점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이 카메라는요 주머니에 넣지 않고 잘 들고만 있으면요 지가 알아서 다 찍기 때문에 인스타360은 화면이 없습니다. 화면이 없어서 지금 내가 뭘 촬영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지만, 그와 동시에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 찍고 있으니까 그냥 주변을. 전 그냥 높이만 신경 쓰면 돼요. 뭐라 단점이라 할 그게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그리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 약간 불안한 마음이 생기긴 해요. 이 제대로 찍고 있는 거 맞나?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좀 약간의 불안한 마음이 시작할 때는 생기긴 하는데 계속 사용하다 보면요 익숙해져요. 그냥 신경 안 쓰고 들고 있는 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지만 사실 큰 단점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단점은요 역시나 이런 카메라들에게 있는 고질적인 단점이 한 가지가 있죠. 바로 배터리가 개구리다는 것입니다. 배터리를요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당기면은 배터리가 이렇게 작게 생겼습니다. 360도 카메라인 만큼 이 사방을 다 찍기 때문에 배터리를 빨리 갉아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컴팩트한 바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배터리를 넣었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고프로 히어로 7과 이 인스타 360 1X 제품을 함께 촬영을 했을 때 배터리가 닳는 시간이 비슷비슷했어요. 그래서 단점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긴 하지만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단점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것도 단점이라고 꼽아봤습니다. 모든 게 다 그런데 이것도 단점이라고 좀 하긴 그렇지만, 자 보시면요 카메라가요 양쪽에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카메라를 사실 제대로 관리를 하는 게 쉬운 건 결코 아니에요. 왜냐면요 이렇게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요. 바닥에 이렇게 부딪히면은 렌즈에 스크래치라도 나면은 촬영할 때 이제 안 좋은 이렇게 라인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같이 딸려오는 부드럽고 이렇게 되게 플렉시블한 이 케이스를 반드시 끼워서 보관을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하면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이렇게 세워놨다가 뭐 떨어져서 이렇게 탁 해가지고 여기가 깨진다든지 뭐 그럴 약간 두려움이 좀 있긴 합니다. 그 다음은요 제가 거의 유일하게 단점다운 단점이라고 느끼는 점이긴 한데요, 이것 또한 많은 초보자분들에게는 전혀 단점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점입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반드시 어플을 거쳐야지만 편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촬영에 있는 촬영본을요 바로 컴퓨터에 옮기고 바로 파이널 컷이나 프리미어에서 편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플에 넣어가지고 어플 속에서 화면을 다 일일이 조절을 하고 편집을 한 다음에 만들어진 영상을 파이널 컷이나 프리미어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편집을 해야 하는 그런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바로 편집 프로그램 안에 넣어가지고 곧장 편집할 수 있으면은 편집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는 프로슈머들에게는 굉장히 편한 그런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반대로 초보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초보자들은 프로그램을 다룰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어플에다가 그냥 곧장 넣어가지고 간단하게 편집을 해서 곧바로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그런 데 올리면은 그게 훨씬 빠르고 훨씬 쉽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편집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약간 번거로울 순 있으나 좀 더 넓은 그 소비자층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 또한 정말 좋은 선택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파이널 컷에서도 다 편집을 할 수 있게끔 해주면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유일하게 제가 느꼈는 단점다운 단점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 카메라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드렸고, 이제는 이 두 카메라의 성능 비교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게와 크기를 간단하게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게는 엄연히 고프로가 훨씬 더 무겁습니다. 약간 이렇게 살짝 들어만 봐도 얘가 훨씬 무거워요. 근데 아무리 얇고 길고 뭐 무겁고 이런 건 솔직히 따져봤다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둘 다 손바닥보다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무게든지 뭐 크기든지 간에 보관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비교하는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비교 대상은요 바로 활용 범위
의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프로 같은 경우는요, 화각의 한계가 있습니다. 슈퍼뷰라고 하더라도 어안렌즈처럼 이렇게 많이 이제 촬영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보는 시선을 모두 다 커버할 만한, 그러니까 180도를 전부 다 커버할 만한 그런 화각은 아니에요. 그런데 360도 카메라잖아요. 전부 다 촬영을 합니다. 또한 잡을 수 있는 구도도 더 다양하고요. 그래서 활용 범위 그리고 화각의 범위 같은 경우는 인스타 360 ONE X가 점점 더 발음이 꼬이는데, 아무튼 이 카메라가 고프로를 압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비교 대상은요, 고프로가 거의 유일하게 이 카메라보다 좀 더 좋다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것인데요, 바로 견고함이에요. 얘가 약하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고프로는 제가 고프로 히어로 5, 6, 7 다 써봤는데요, 떨어뜨려도 아무렇지도 않고 여기 이렇게 막 부딪히더라도 전혀 걱정도 되지 않고 던지고 바닥에 떨어지고 막 긁히고 하더라도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신뢰가 생길 만큼 탱크처럼 생겨잖아요. 얘가 보면 된기 막 단단하고. 그런데 이 제품은요, 플라스틱이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렌즈만큼 약간 보관할 때 좀 불안할 수가 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확실히 안정성 그리고 좀 더 튼튼한 것으로 따져본다면은 고프로가 훨씬 인스타360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사용 편의성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편의성 부분은요, 둘 다 약간 다른 방면에서 편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프로 같은 경우는요, 직접 여기 있는 큰 터치 스크린을 가지고 직접 세팅도 다 만들 수 있고 촬영본도 확인을 할 수 있고 등등 내가 뭘 촬영하고 있는지 볼 수도 있고 그런 직관적인 그런 편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플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저의 그 편집 프로그램에 넣어서 편집을 할 수 있다는 저의 에게는 장점이지만 취미로 하는 분들에게는 굳이 편집을 해야 하는 그런 귀찮음을 감수를 하게 되죠. 그에 반해 인스타360는요, 좀 반대적인 장점과 단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이 작은 화면을 보면서 이게 다 이렇게 세팅도 맞추고 조작을 할 수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버튼이 여기 보이시는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조작성에 편의가 있지는 않습니다. 좀 익숙해져야 돼요, 많이. 어플을 통해서 되게 쉽게 편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의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저는 오히려 인스타360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 올리는 데 있어서는 이게 훨씬 더 쉽고 편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화질은 스펙으로 본다면은 고프로보다 인스타360가 훨씬 더 우위에 있습니다. 고프로 같은 경우에는 4K가 최대 화질인 반면에 인스타360 같은 경우는 기본 화질이 5.7K입니다. 사실 숫자로만 본다면은 여기 1X가 훨씬 더 화질이 좋게 들릴 수가 있지만 직접 화면을 비교를 해본다면요, 고프로가 훨씬 더 화질에 있어서는 우위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 고프로 같은 경우는요, 고정 화각이에요. 화각이 한 그 프레임 안에 다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그에 반면 이 1X는요, 360도 카메라인 만큼 이 모든 부분을 그냥 360도 전부 다 촬영을 하기 때문에 5.7K의 그 화질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카메라로 촬영했는 그 360도 화면을 다 보여주기 위해서 타이니 플래닛 이펙트를 준다면은 화질이 좋아 보일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프로 같은 화각을 촬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줌인을 해가지고 일반 화각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화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고프로가 훨씬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의문점을 던질 수 있는 것이요,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화각을 촬영할 때 사용될 만한 카메라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무조건 저는 이 카메라를 쓸 때면은 타이니 플래닛 이펙트랑 그런 독특한 그런 화각을 담기 위해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화각에서는 고프로보다 떨어지지만 그런 단점조차 커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길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드디어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리뷰를 할 때 결코 돈을 받지 않고 제품만 받고 그 다른 어떤 조건도 받지 않고 리뷰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내린 결론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구독자 중에서 만약에 1X와 고프로 히어로 7 둘 중에 어떤 거를 사야 할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계시다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이미 촬영을 할 수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계시다, 그 상태에서 서브로 독특한 영상을 촬영을 하고 훨씬 더 사람의 이목을 끌고 진짜 독특한 그런 화각을 담고 싶다, 무조건 인스타360 ONE X 제품을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카메라도 없고 뭐 핸드폰 카메라만 있다, 나는 근데 좀 제대로 된 튼튼하고 막 써도 되고 직관적인 카메라를 원한다, 그러면은 이 고프로 히어로 7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프로들을 쭉 다 써와 봤고 히어로 5부터 6, 7 다 써봤고 지금 제 앞에 있는 A7M3, Alpha 6500 등등 많은 카메라를 다 써봤는데
이 카메라만큼 독특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가 저에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에게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원엑스 제품 정말 추천드립니다. 제가 원래 되게 눈여겨보고 있던 제품인데 제가 제 돈 주고 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먼저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져보고 리뷰를 하고 촬영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최고의 카메라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가격대에서는 액션 카메라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고 생각이 되는, 그리고 고프로가 이제 그동안 압도해 왔다면은 이제는 이런 독특한 제품들도 나와서 시장에서 많은 경쟁을 통해서 훨씬 더 좋은 제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는 그런 멋진 제품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카메라랑 고프로랑 그리고 제 A7M3랑 같이 새 카메라로 촬영했는 스포츠 활동 영상도 한번 간단하게 짧게 편집을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도 보시면서 제가 밑에다가 어떤 카메라를 찍었다라는 거를 다 표시를 해둘 테니까 보시면서 이런 상황일 때, 이런 스포츠 활동을 할 때 나라면 어떤 카메라를 사는 게 맞을까 라는 것도 그 영상을 보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저들고 오는 거 맞아. 야, 니 너무 가깝다. 고양이 냄새가 날까? 무슨 마리 냄새 날까 저기에? 난다. 이번 리뷰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영상에 대해서,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도 많은 방법에서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비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